제2공항 3차 도민경청회가 오늘 제주시 한림읍에서 서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경청회에서는 찬반 갈등이 고조되며 파행이 잇따랐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 번째 제2공항 도민경청회가 열렸습니다. 성산과 서귀포에 이어 이번 경청회는 서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한림읍에서 진행됐습니다. 앞선 경청회 때마다 상대를 향한 야유와 비난으로 경청회 본질이 흐려졌던 만큼 세 번째부터 진행 방식이 개선됐습니다. 제주도 인권위원회 의원들이 배석됐고 참가자들에게 공지사항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또 부적절한 발언을 할 경우 마이크 전원을 끄는 등 발언권 차단을 도입했습니다. 찬성 측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반대 측은 기본 계획에 대한 부실함을 이유로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인 관광 산업의 성장과 제주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제주 미래 경제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기본 계획에서 이 공항을 어떻게 쓸 건지 그걸 결정하지 않고 나중에 결정하겠다? 결국 이 기본 계획에 활용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 기본 계획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 투표에 대한 찬반 의견도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이 공항은 주민 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기피 시설이 아닌 국가 시설은 주민 투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국책 사업을 주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찬반 양립이 쫙 이게 제주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거 진짜 하나 하나씩 이제 다 따져봐야 되는 거지. 이 갈등을 강정처럼 그렇게 이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제2공항 도민 갈등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으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측에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도민경청회는 다음 달 13일 제주시 동지역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